여기 제가 그 예약한 고깃집. 저도 여기서 미팅 많이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미팅 하기 좋아요 여기? 네, 네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아니요 아니요 이쪽에 앉으세요. 아니요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아 저 진짜 괜찮습니다. 먼저 이쪽에 앉으세요. 아 먼저 앉으시는 거 보고 제가 앉겠습니다. 아 초면이잖아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아니 이쪽으로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. 아 아이, 그래도 손님인데 이쪽에 앉으세요. 아니 손님 먼저 앉으셔야 제가. 그럼 각자 자리에 앉을까요? 예. 네. 아 메르심이 참 깊네요. 아 아닙니다. 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저 순천 원단의 임종혁 실장입니다. 아 네. 네. YS 컴퍼니 장현석 팀장입니다. 아 예 반갑습니다. 네. 아 저희가 그 원단 쪽은 순천 원단 말고 다른 쪽이랑 계약을 아예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아. 너무 영광입니다. 아 저희가 더 감사하죠. 네, 앞으로 잘해봐요. 네네네. 네. 어 근데 30대라고 들었는데 되게 동안이시네. 저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. 아 실장님이 훨씬 동안이신데 저는 실장님이 정장인으로 교복 입고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. 아 이게요? 고등학생인 줄 알고. 아, 교복인 줄 알았어요? 어 낮에 수업 받고 오신 것 같은데. 네. 아니 더 동안이신 게 저는 변성기 갓 찾아온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. 변성기가 10년 전에 시계였거든요. 아 지금 온 목소리예요? 이게 변성기가 온...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. 선생님? 아 이게 온 거구나. 네 시계 왔는데. 아... 아니 저는 너무 어려 보이셔서 네. 지금 되게 아기 같거든요. 아 제가요? 지금 그래서 앉아 계신 곳이 인큐베이터 같아요. 아 여기가요? 네네네. 아 저는 팀장님이 너무 어려 보이셔서 저는 온챙이 같아요. 그 5억 마리 중에 한 마리 있잖아요. 신세를 대기 전에 그 온챙이 같아요. 수정되기 전에 정자요? 주문할까요? 예. 여기가 삼겹살이 맛있어요. 아 여기 목살도 맛있어요. 그럼 목살 시키세요. 아니요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. 아니요 저 진짜 괜찮아요 목살 시키세요. 저는 음식 아예 다 잘 먹거든요. 저도 진짜 잘 먹어요. 저 치킨 시키면 뼈까지 다 씹어먹어요. 아 진짜요? 예 편하게 시키세요. 저도 진짜 어느 정도 잘 먹냐면 음식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국수처럼 먹어요 그걸. 진짜 잘 먹어요. 아 저는 국수 시켰는데 안에 파리 빠져있으면 거의 서비스인각으로 파리까지 맛있게 먹거든요. 아 그 정도로? 네 단백질이구나. 저는 가끔 케이크 먹을 때 김치 올려서 먹거든요. 아 저는 영화 볼 때 치즈부랑 먹어요. 팝콘 안 먹고. 아 그래서 입냄새가 세게 오는구나. 그럼 사... 그러면 삼겹살 하나, 목살 하나 시킬까요? 아 예 알겠습니다. 네. 사장님 변성기 세 개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? 변성기 온 삼겹살 주세요. 아 목살도 주세요. 네. 어디 가세요? 화장실이죠. 아 저도 화장실 가려고. 먼저 갔다 올게요. 아니 아니 저 진짜 괜찮아요. 참을 수 있어요. 저 잘 참아요. 아 먼저 가세요. 저 진짜 저 괜찮아요. 저 기저귀 찼어요. 괜찮아요. 아, 저는 이미 쌌어요. 예? 저 쌌어요. 이미 쌌다고요? 예, 예. 아니 말리고 계세요. 예, 예. 아 이미 말리고 계세요. 예, 예. 아 예. 그러면 둘 다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. 저희 가겠습니다. 예 저희 가겠습니다. 저희 가겠습니다. 예, 예. 아니 우리 실장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인성도 좋으시고 아 거기 제가 굽겠습니다. 아 잠깐만요. 고기는 제가 굽겠습니다. 고기는 제가 구워요. 아니요 진짜 고기는 제가 굽겠습니다. 제가 회사에서 또 막내고 고기 굽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 저는 제가 옛날에 고깃집 알바를 했어가지고 고기 잘 굽거든요. 저희 아버지가 고깃집 하시거든요. 그래서 고기 제가 안 굽으면 전화로 혼나요. 아 저는 고기 굽기 자격증 있어요. 진짜 주세요. 그래요? 아 이렇게 받으시고. 네 제가 굽겠습니다. 찌개를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아 그러면 되겠네요. 아 이거 익은 거 실장님 네. 먼저 드시죠. 아니요 먼저 드세요. 아니요 실장님 멀리 보셨는데 아 저 진짜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. 장유윤서라고 하잖아요. 어른이 먼저 드셔야지. 아니 저 장윤윤석이죠. 장윤석 팀장님 먼저 드세요. 괜찮아요 진짜 드세요. 제가 진짜 실장님 네. 아 결국 제가 먼저 아예 제가 먼저 그럼 네, 먹겠습니다. 예, 야무지게 한번 씹어보시고 예예 예 과장님 아 회의요. 회의 참석해야 된다.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. 그럼 여기는 제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. 아니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
제 카드가 회사 법인 카드거든요. 그래서 계산해도 돼요. 진짜. 아 저는 계산하면 회사에 영수증 첨부하면 되니까 제가. 아 저 로또 많이 샀거든요. 네 이거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. 제가 될 것 같아. 아니 로또는 될 것 같은 거고 저는 실제로 주식이 지난주보다 0.00007% 올라가지고. 뭐라고요? 제가 그걸 계산. 어느 정도 올랐다고? 0.00007% 0.00007요? 그러면 그걸로 제가 계산하는 거. 아 진짜 계산해서 왜냐면은 여기 사장님이 저랑 진짜 친해요. 아 근데 저는 네. 지금 여기 테이블 두 테이블이 저희 회사 직원들이어가지고. 아, 직원들이요? 네, 저희가 직원들이에요? 네네네. 그리고 이쪽 분이 저희 경리과 팀장님이시거든요. 네, 이쪽에서 계산할 거니까 이거 여기 계산 여기 세 팀을 계산하고 있다 회사에서 봐요. 아 네, 잘못했습니다. 네. 잘못했습니다. 그럼 이거 먹어요.